그림과 같이 흰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고 검은 바둑돌로 정사각형을 만들었더니 70개의 바둑돌에서 흰 바둑돌만 7개 남았다. 그럼 전체 계수할 때흰 바둑돌 7개. 자, 70개. 뭐 이리 되겠죠.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흰 바둑돌의 개수. 자, 지금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이게 4개가 놓이죠. 자, 이 같은 경우에도 4개가 놓이죠. 한 변에 흰 바둑돌 개수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두 배보다 X는 검은 바둑돌의 개수의 두 배 보다 10만큼 적다 이래 한 변에 놓는. 자, 이거 한 변에 놓이는 걸로 합니다. 한 변. 정사각형. 자, y는 정사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개수. 자, 총 개수를 보게 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4 곱하기 3 아니죠. 정사각형 봤을 때. 딱 보게 되면은 이 개수가 한 변에 놓이는 개수가 만 4개잖아요. 4개에 빼기 1을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서 9개. 9개 맞습니까? 1개, 2개, 3개, 4, 5, 6, 7, 8, 9개 되잖아요. 자, 사각형도 보세요. 한 변에 4개가 있으면 4 빼기 1한 다음에 곱하기 4개의 변. 자, 이렇게 하면은 12개. 4개, 5, 6, 7, 8, 9, 10, 11, 12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한 변에 놓이는 개수가 이 x일 때 x-1을 한 다음에 변의 개수인 3을 해주는 게 되고 더하기 사각형 정사각형 개수 같은 경우에는 y-1을 한 다음에 변의 개수가 4개가 있죠. 곱하기 4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개수를 해주갖고 하얀 돌이 7개 남아서 그래서 총 70개잖아요. 자, 좀 복잡해져. 자,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개를 해야 되겠죠. 3x-3 더하기 4y-4 이렇게 되죠. 더하기 7은 70. 3x 더하기 4y 그럼 마이너스 7 사라지고 70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거를 자변으로 이왕하면 x-uy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이게 곱하기 1을 합시다. 곱하기 1을 하면 2x-4y는 마이너스 20. 자, 1번, 2번. 1 더하기 2번을 하면 되죠. 더하기 1을 하면은 5x는 50이 되죠. X는 10이 되고, X가 10이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30 더하기 4y는 70, 4y는 40, y는 10이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전체 흰 바둑돌의 개수죠. 자, 흰 바둑돌, 여기 있죠. 한 변에 10개가 놓이죠. 10개가 놓으면 흰 바둑돌의 개수는 여기서 갖고 오면은, 요거에 아까 남은 거 7개. 즉, 3 곱하기 10 빼기 1한 다음에 남은 거 7개를 대줘야 흰 바둑돌 개수가 되죠. 전체 개수, 전체. 그죠? 전체 개수. 자, 이렇게 됩니다. 전체 개수는. 자, 그럼 9, 3, 27 더하기 7. 이런 해서 34개가 됩니다.